심쿵심쿵 빙글빙글 주사위가 돌아가며 운명이 바뀐다. 일작 탐구 인터뷰 복불복 인터뷰. 우와. 드디어. 네. 드디어 돌아오신 우리 전효성 님과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네, 나를 찾아주러 돌아온 전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오셨어요. 네, 좋은 노래를 가지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곡을 다 들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네. 아직 발매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아직. 방송이 나갈 때 네. 발매가 됐을 텐데 네, 제가 네, 들어보지 네. 못해가지고 네, 네. 그 곡에서 들어본 거는 티저에 나온 거 아, 나를 찾아줘 여기까지 들어봤어요. 어, 그래도 다 챙겨보셨네요. 그럼요. 나올 때마다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또 가사에도 작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이번에 제가 두 곡에 네. 참여를 했는데 그 타이틀곡인 나를 찾아줘랑 디얼문의 네, 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디얼문이라고 약간 잔잔한 발라드가 있는데 들어줄 사람은 없는 그런 밤에 하는 얘기 같아서 결국엔 달에게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쓸쓸한 노래? 네. 네. 아, 그래서 그게 텅 빈 방울에 남겨진 네. 안아주세요가 네. 그거군요. 네네. 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알아드릴게요. 나를 찾아줘. 디올 문에. 네. 오.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가 너무 약간 낮고.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사심이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네. 많이 높였습니다. 네. 많이 높였습니다. KBS